느끼는 거, 그 중에서 가장 놀랍다고 느껴지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내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게 모니터. 지금 봐도 이게 놀랍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저희가 이 차가 처음 나왔었던 2012년에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정말 놀랍겠죠? 그것이 아직도 신선하다고 느껴진다라는 거. 그게 테슬라가 얼마나 미래로 빨리 갔었는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밟았을 때 와악 하고 달려나갈 때 그 느낌. 뭐 이렇게 으악 하고 나가면서 카메라 흔들렸겠죠? 일부러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차가 나가는데 보통 우리는 차가 달리려고 하면 뭐가 우왕 이러고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전기 뱀장어가 되게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어떤 문화적 충격.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통 우리가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전기차는 도시에서나 쓰는 작고 힘없는 그런 초식남 같은 차였는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게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라고 해서 뭐 빈곤한 차 아니면 환경 보호하는 차 나는 재미없지만 참아야 되는 차 그런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차도 럭셔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판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 것이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춘천 근처입니다. 춘천 근처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차 멀리 타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가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곳, 와인딩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특히 오토파일럿이 요즘에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기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이런 와인딩에서도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레버를 두 번 탁탁 당겨주면 오토파일럿입니다. 지금 현재 시속 70km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우와, 잘한다. 사실은 요즘에 반자율 주행을 하는 차들이 많아요. 뭐 벤츠도 잘하고 뭐 BMW도 곧 잘하고 볼보 아주 열심히 잘하고 근데 그런 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길을 잘 따라가고 싶은데 힘이 딸리면 못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똑같아요. 이 차도 길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전동 파워 스티어링이 스스로 스티어링을 돌릴 수 있는 토크가 충분히 커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보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밖으로 부풀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걸 되게 잘할 수 있는 스티어링 토크가 있어요. 와, 아직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오 마이 갓.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속도를 70km로 맞춰놨는데 가다가 조금 무리한다 싶으면 자기가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이 차가 이 운전대를 돌리고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범위 안으로 속도를 떨어뜨려요, 일부러. 그래서 이거는 정말 스티어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차의 물리적 한계도 신경을 쓰는구나. 지금 자기가 못 갈 것 같은 정도로 타이트한 코너가 오니까 시작할 때 이미 스티어링을 잡아달라고 띠띠 하고 경고음을 줘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자율주행에서 레벨 3는 아직은 아닌데 레벨 2 플러스 레벨 2에서 3 사이 정도 아주 쓸모있는 반자율주행 기능인 거죠. 제가 사실은 이런 그 와인딩에서 이 반자율주행 기능 이 오토파일럿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차들은 잘 보고 가다가 힘들어하고 툭 튀어나가요. 밖으로 운전대를 지 힘으로 돌리지 못하고. 그런데 이 차는 그걸 다 잘 해주네요. 와, 이거 대단한데요.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코너. 자기가 속도를 줄여요. 그냥 가면은 아무리 운전대를 돌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속도를 65km까지 자기가 딱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 펴지니까 다시 70km 제가 설정한 속도로 끌어올려요. 이게 참 마약이에요. 이런 그 자율주행 기능이 어느 정도 적용된 차를 타잖아요. 이거 없는 차를 타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도 있으면은 앞차하고의 간격 조절을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거가 편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어우 그거 없는 차는 뭘 줘도 싫어요. 사람이 게을러지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이 트래픽 잼 어시스트 같은 게 달린 차들을 타보게 되면은 아 정말 그 아침 출근길에 섰다 갔다 하는 그 짜증나는 시간이 내 그냥 어떤 여가 시간처럼 바뀌어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버리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 코너가 타이트하다라고 경고 표지가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혼자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자 앞에 그 코너입니다라고 지금 경고 표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 제가 안 잡았어요. 자기가 지금 다시 속도를 58km까지 떨어뜨렸다가 자기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앞에 코너는 안 될 거예요. 요거는 지금 브레이킹을 못 했기 때문에 네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그게 레벨 3가 돼요. 레벨 3는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주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자는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이 있다가 차가 미리 알려줘요. 어, 저 앞에서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아니, 어, 저 앞에 있는 길은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는 자기가 못하니까 운전자한테 이 제어권을 넘겨줘요. 그런데 그 넘겨주는 것도 차가 판단을 해요. 좀 전에 보셨죠? 저 안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속 45km까지 차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자기가 잡아나가요.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레벨 3에 아주 가깝습니다. 레벨 3부터는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벨 4부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는 차 중에는 야 이거 봐요. 이제 속도를 계속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가 잡아내잖아요. 지금 제가 잡아준 거는 이거 30초 이상 안 잡으면은 얘가 신경질을 내니까 그래서 잡아준 겁니다. 저희가 테슬라가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고 그리고 시내에서 스타트할 때 제일 잘 달린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와인딩에서 이 커다란 곰단지 같은 이 2.2톤짜리 차가 어떻게 달릴까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잘 달린다는 차가 와인딩에서 잘 못 달린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바닥 소음이 들어오는 거는 여기가 지금 아스콘 포장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어필이 상당히 심하고 타이트한 코너들이 앞에 여기 보시면 코너가 막 이렇게 생겼죠. 자 지금 저희가 달려오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처럼 달리지 않아요. 토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달리는 요 정도 페이스에서는 절대로 타이어가 끌린다든지 뭐 타이어가 파열음을 낸다든지 하는 그 접지력 부족 현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가속을 해서 투어를 하고 자 옆에서 촬영 감독님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자 여긴 아주 타이트한 코너거든요. 네, 언더스티어가 살짝 일어나기는 하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은 와 이게 사륜구동이 구동력이 배분이 돼가지고서 바로 자세를 발을 잡습니다. 지금 이런 코너를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보통 이러면 집에 못 가는데 그죠? 지금 여기에서 트랙션 컨트롤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러는 그 깜빡거리는 얘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 차 자체가 이미 접지력이 대단히 좋다는 소리죠. 자 감독님 토 나오겠습니다. 좀 페이스 다운 할게요. 그런데 우리 서스펜션도 스포티하게 안 했고요. 루디큐러스 모드도 아니에요. 컴포트는 아니고 그냥 노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포트는 아니고 그냥 노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예, 저기 이 테슬라 안에서는 뭐가 잘 날아다녀요. 사람도 뒤로 날아가고요. 자, 루디 크로스 모드.
그리고 스티어링 스포츠. 자,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이게 테슬라를 타는 그 사람들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그 부분이죠. 이 루디큐러스 모드라는 게 이 터무니없는 모드. 이 터무니없는 모드가 지금 안전벨트를 붙잡아 버렸어요. 제가 안전벨트를 풀 수가 없어요. 꽉 조여 버려 가지고.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와인딩을 타면서 제가 좀 격하게 차를 좀 다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는 지금 차의 느낌이 좀 변한 게 있어요. 서스펜션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2.2톤짜리 차가 그렇게 격하게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사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자제어식 댐퍼가 조금 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공짜가 없고 무거운 놈이 가볍게 달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S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한 와인딩을 그렇게 잘 달려주는 것이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러한 한계도 같이 오늘 봤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배터리의 무게예요. 그래서 이 차에서는 뭐 배터리가 거의 뭐 또 1톤까지는 안 돼도 이제 한 700km,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배터리가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전기차는 더 무서워질 수 있겠구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게 무거운 배터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가 바닥에 쫙 깔려 있어서 그것 덕분에 차의 무게중심이 안정이 돼서 그래서 차의 조종 성능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롤링은 적어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 무게가 어디 가진 않는다, 그러한 한계도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타봤듯이 테슬라가 옛날에는 가속만 빠른 차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속만 빠른 게 아니라 핸들링까지 대단히 좋아졌고, 그런데 그것을 다 아주 매끄럽게 해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무거운 차들이 이 접지력이 한계에 가게 되면 갑자기 땅을 확 놔버리고 미안해 아까가 한계였어 이러고서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아까 타이어가 파열음을 내는 구간이 딱 두 구간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때에도 자세를 막 흐트러트리는 게 아니라 그 원래 가던 느낌에서 살짝 느슨해지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잘 정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품질 문제가는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품질인 차량의 기본기, 잘 달리고 잘 서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테슬라 모델 S에 문제는 없다, 그리고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잘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이 조향 감각이 조금 처음에는 둔했었던 게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느낌은 전동 파워 스티어링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가 테슬라가 자기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일반적인 차들이 쓰는 전동 파워 스티어링도 대단히 좋아졌는데 테슬라는 그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론 머스크 보고서 너는 차 모르는 IT쟁이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지만 차를 많이 만드는 자동차 비즈니스맨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결격이 있어요. 모델3를 잘 못 만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차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아졌구나, 그리고 그 회사에 차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o salty, I'll still think goodbye. We can take my Lambo. 자, 얘는요, 얘 이거 여는 것도 스위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루프 여는 것도 전동식으로 해요. 자, 환기 모드만큼만 열게요. 환기 12% 열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열어볼까요? 20%. 조금 더 열었다가는 액션캠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닫아볼까요?
닫기. 지금 환기 모드예요. 한 번 더 닫을게요. 닫기. 끝. 이 차가 이제 2012년에 나온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쩔 수 없는 나이가 보이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바로.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구형 모델에 사용을 하던 변속 레버예요. 그리고 그 도어에 보시면은 그 파워 윈도우 스위치 있죠? 그 파워 윈도우 스위치도 옛날 벤츠가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기준으로 보면은 저거를 쓰는 최신형 모델이 한 2015년? 그리고 저걸 안 쓰기 시작한 모델은 한 2013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쓰기 시작할 때쯤부터 저 부분은 없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데 디자인을 보면은 좀 되게 좀 뭐 투박하고 멀키하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 한번 보시네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보고 깜짝 놀라죠. 예, 끝이 안 보일 거니까 제가 손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뒤로도 뜰 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 여기에다 트라이포드 넣으면 되겠다. 아, 이 장비병 누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렇듯이 이제 좀 나이가 든 티는 나요.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테슬라는요, OTA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버디에어. 무선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똑같아요. 자, 시스템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몇백 메가, 몇백 기가 받아가지고서 팍 깔아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 차가 그래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새 버전이 나왔다.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차가 하드웨어는 벌써 6살 먹은 차인데 소프트웨어는 바로 오늘 거예요. 그래서 차가 나이 든 티가 생각보다 덜 나요.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에 배우려고 하는 테슬라한테 자극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들한테 던진 그 충격파가 상당했던 거죠. 테슬라 모델 S는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 전에는 가짜였지만 앞에 라지에타 그릴 모양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기차라는 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모양을 보면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슬릭한 아주 매끈한 모습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차가 품질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보통 품질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뭐냐면 단차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단차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요런 이런 판들이 만나는 구역, 이 부분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선 잘 만난 것 같죠? 그런데 이 위에서 보면은요, 이 헤드라이트부에서 나온 곡선하고 이 여기서 만날 때의 곡선이 범퍼의 라인과 펜더의 라인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런 부분 같은 것들이, 야, 이게 어떻게 1억 넘는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저희가 한번 이 키를 한번 보죠. 이 자동차 열쇠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앞뒤가 어딘지 헷갈릴 것 같아서 앞에 테슬라 엠블렘을 딱 새겨놨죠. 엠블렘이 있는 곳이 앞입니다. 자, 제가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두 번 딱 누르니까 보닛이 열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장재가 뭐 허술한 게 있느냐? 사실은 이 내장재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은 이 고무 이 웨더 스트립을 좀 이 타이트한 곡선으로 꺾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일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자동차 부품이 할 수 있는 한계하고 설계가 조금 어긋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보면은 뭐 아무것도 뭐 내장 트림이 없다,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 내장재가 있는 경우는 엔진이 있어서 소음이나 열을 막기 위해서 내장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엔진이 어딨죠? 여긴 트렁크예요. 이 차는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축에 모터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가 답니다. 그래서 엔진룸이 아니기 때문에 열을 막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보통 품질 문제, 이 외장 마무리 문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차가 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 이 틈이 이게 뭐냐? 틈도 균일하지 않다. 여기는 뭐 이렇게 엉성하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유리창에서 비가 많이 올 때 유리에서 물이 옆으로 넘어 들어온다. 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는 그 레인 채널이 있어요. 레인 채널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레인 채널은 사실은 요즘 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물이 조금은 넘어 들어올 수 있지만 자동차의 기본을 전혀 모르고 만든 차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이 몰딩류들, 초창기에 나왔던 차들은 몰딩류가 정말로 잘 안 맞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또 한 가지, 이 윗부분에 있는 몰딩 보세요. 이 몰딩은 이게 단차가 전혀 없어요. 당연하죠. 몰딩이 잘린 자리가 없는데. 이 차는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그래서 창문에 윈도우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어 몰딩의 단차 문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테슬라의 품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평을 하시는 것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부분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거든요. 그만큼 이 미래에서 온 차라고 하던 테슬라인데 이거는 요즘에 만드는 다른 차보다 품질도 안 좋잖아. 이거 사기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보다는 좀 더 과장된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어이없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손잡이에요. 여기가 이제 도 캐치고요. 파워 윈도우 스위치는 옛날 벤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차는 여기에 뭘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도어 포켓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를 어쩌자고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모델 S라고 써 있는데 이런 내장재가 이렇게 좀 덜렁덜렁 거리고 여기로 손가락이 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손가락 넣고 차 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을 따지자 보면은 끝도 없이 나와요. 하지만 이 회사가 첫 번째로 만든 차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상당한 수준이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보기 전에 그리고 타고 나서 이 차에 대한 품질과 진짜 가치를 얘기하기 전에 디테일 가지고서 얘기하지 맙시다. 자, 이 뒤쪽으로 보면 또 이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막 손가락 들어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도 요런 끝부분들 이런 데가 보면은 이쪽으로 와보실래? 이 옆에서 보면은 여기에서의 곡선하고 여기에서의 곡선이 달라요. 이게 다르죠? 네. 끝에 가서 여기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금형을 만드는데 노하우가 없어서 잘못했다. 이런 거는 정말 문제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는 아직은 서투르다. 하지만 기본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벤츠 S클래스보다는 작은 차예요. E클래스보다 조금 크고 E클래스보다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클래스, 뭐 CLS급이라고 봤을 때 CLS면 이제 1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차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지고 있는 자질, 퍼포먼스는 그 차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밸류 포 머니는 맞출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내리는 객관적인 테슬라의 품질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테슬라 트렁크도 이 리모컨으로 열 수 있어요. 리모컨으로도 뒤에를 이렇게 눌러서 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올리게 되면은 트렁크 안에 접근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트렁크는 보면은 여기에 요 짐을 싣는 요 로딩 하이트라고 하죠. 이 짐 싣는 높이가 생각보다 낮아요. 이거 이렇게 설계하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이건 되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 깊이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선반들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뭐 세차용 도구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워셔액 같은 거라든지 왁스 같은 거 이런 거 다 넣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그 우리 김민재 감독님 우리 가방 들어있죠. 그 충전기 들어있죠. 그 쓰레기도 좀 들어있죠. 상당히 넓었는데 이런 가방같이 두툼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도 바닥 아래에 숨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되게 큰 메리트예요. 보통들은 덩어리가 있는 짐들을 어디다가 보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지 못한데 여기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뒤를 쳐다보는 그러한 시트로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7인승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는 시트를 이 트렁크에다가 달았을 때는 이 깊은 이 트렁크 바닥의 공간이 발을 놓는 곳으로 변신을 합니다. 테슬라의 실내를 그래도 봐야 되겠죠. 일단 뒷좌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테슬라 앞은 많이들 시승기에서 봤어요. 하지만 뒷좌석은 어떨까? 그것이 궁금할 겁니다. 이 차는 공식 시승차례에서 시승 동의서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뒷좌석 공간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바닥도 평평한 편이고요. 그래서 실내에 앉았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앉아 볼게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요 폭이 좁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탈 때 타고 내리기가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뒤에 앉아 볼까요? 아우, 얘도 여기 저기 도어 포켓이 없네요. 자, 앉았는데 이 머리 공간도 충분히 넓고요. 그리고 무릎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발도 앞 시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충분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뒷좌석은 그냥 쿠페형으로 생긴 차의 간이형 뒷시트가 아니라 진짜 뒷좌석으로, 그리고 모델 S는 정규적인 세단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USB도 두 개나 있어요. USB도 두 개나 있고 에어컨 나오는 구멍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요 타고 내리는 게 되게 불편해요. 살 뺄게요, 살 뺄게. 자, 이번에는 앞자리를 한번 가볼게요. 아유, 그런데 여기가 몰딩이 되게 단차가 많이 나네. 몰딩이 아구가 안 맞아요. 자, 사실은 제가 가장 속상했었던 부분이, 이 차는 정말 가죽을, 천연가죽을 아낌없이 쓰는 정말 전기차로서도 럭셔리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가죽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이런데 보면은 이런 걸 잡아 당겨 가지고서 이렇게 쫙쫙 붙이거든요, 이 가죽 같은 거를. 그런데 그 붙인 자국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 차는 그런 자국은 없네요. 근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품질이 요즘 나오는 최고급 리무진이나 세단들에 비해서는 좀 밋밋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제 또 웃기는 거 하나. 이거 꼭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냥 손으로 열면 안 돼요? 멋은 있다. 자, 테슬라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시동을 건다는 뜻은 나 달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달릴 준비가 됐어 하면은 알아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갑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시동이 없죠. 하지만 이제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문을 그냥 닫았어요. 닫고 나서 잠시 있으니까 도어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고 문이 잠겼습니다. 도어 잠금 버튼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갑니다. 이제 가가지고서 딱 갔더니 이게 튀어나오죠. 그럼 제가 탑니다. 자, 제가 앉았습니다.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여기 있는 계기들이 쫙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기어만 넣으면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차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전기가 일단 들어오고,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만 맞추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앉아서 열쇠를 꽂거나 아니면은 시동 버튼을 눌러서 시동이라는 세레머니를 해야 됐던 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차 문 열고 탔으면 갈 거 아니요? 그럼 갈 거면 브레이크 밟고 기어 넣겠지? 그럼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지금 이 차는 갈 수 있는 자세로 세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스위치들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 차는 대부분의 기능을 이 모니터에서, 중앙 모니터에서 제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드 스위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드 스위치가 지금 이 대시보드에 보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상등 스위치고, 그리고 하나는 어이없게도 글로브 박스를 여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글로브 박스를 그렇게 전동식으로 열어야만 했었니? 전 그거는 좀 오바였지만 재미있는 위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가시죠. 네. 제가 이번에 테슬라 모델 S P100D를 시승을 하면서 확인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차가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그만큼 화제성이 있느냐. 두 번째, 그리고 이 차가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품질의 문제가 많으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오토파일럿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 화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차가 왜 아직까지 얘기가 되느냐. 이거 사실은 6살 먹은 모델이거든요. 근데 6살 먹은 모델이 우리한테 화제성을 줄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여전히 참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차는 사실 하드웨어 상으로는 너무 넘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허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6년 전부터 생산된,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설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뭐라 그럴까, 막 때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차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특성상 처음부터 이슈몰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오버스펙의 제품들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바닥의 샤시라든지 프레임의 강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화생방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에어 클리닝 시스템이라든지,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오버디에어, OTA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은 하드웨어적으로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기능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하드웨어 스펙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차는 그래도 아직은 사용할 만하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OTA 때문에 밤새 자고 일어났는데 차가 새롭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달리다 보면은 이거 전에 없었던 기능인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는 항상 모델이 신선하다라는 것을 일반 고객들은 물론 지금 현재 기존 소비자들한테도 주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자마자 이제 구형이 되어가는 일반 차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차가 그렇게 품질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제가 이 테슬라 모델 S를 지금 네 번째 시승을 하거든요. 한 4년 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그리고 재작년에 드라이브 클럽 촬영을 하면서 일본에서 탔었던 P90D,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들어왔을 때 탔었던 90D, 그리고 금년에 이번에 타게 된 P100D. 사실은 퍼포먼스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저한테 더 짜릿했던 부분은
아, 이 차의 샤시가 로드 홀딩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승차감이 전에는 무겁다라는 느낌, 무거우면서도 그 무게를 받아내야 되는 서스펜션이 어떨 때는 둔하고 딱딱하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이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 정말 이렇게 보들보들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탄탄할 수 있느냐. 해가 갈수록 샤시의 세팅이 발전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기본 뼈대의 골격, 이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은 이 기본기거든요. 그 기본 기초의 설계만큼은 여전히 문제가 없고 정말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일부러 춘천과 춘천 근교에 있는 와인딩을 탔습니다. 그 와인딩을 계속 타면서 느꼈던 건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 이 정도 거의 그 100kg 정도의 토크, 그리고 700마력의 마력수를 루디큐러스 모드로 와인딩에서 타는데도 타이어가 견디지 못하고 차를 땅에다 눌러붙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면, 역시 이 무게, 2.2톤이나 되는 무게와 이런 엄청난 토크와 출력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의 이 전자좌식 서스펜션이 열을 받는 경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뭐 그 정도는 다른 차에서도 이 정도 무게라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품질 문제 중에 제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본네트 끝부분하고 앞펜더, 그리고 트렁클리드하고 옆펜더, 이런 큰 패널들이 만나는 그 엣지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 그리고 범퍼하고 사이드 패널이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커다란 금형을 만들어서 이걸 찍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했구나,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은 금형에도 수축 팽창이 있고요, 이 가공 방법이나 소재에 따라서도 실제 모양하고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금형들의 아구가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부터 발생을 했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런 것을 아직까지 수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 사실은 이거는 회사의 수익성이에요. 이거 한번 수정하려면 수백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테슬라는 얼마 전에도 본사에서 감원이 있었습니다. 모델 3 때문에 여러 사람 채용했고 자동화 라인에 돈을 썼는데 이게 돈이 안 되고 오히려 수렁에 빠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곤경에 처한 것,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델들의 개선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유리창 윈드쉴드에서 옆 창문으로 또 물이 넘어오는 거, 이 현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에 일본에서 탔었을 때가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어느 차보다는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차가 그게 문제가 될 정도였냐 라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도 차의 문제일 것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이없는 이 문제들은 사실은 이 도어에 있는 이 윈도우 쪽에 있는 이 몰딩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면 밑에 테슬라라고 써 있는 그 사이드실 있잖아요. 사이드실 아래쪽으로 손가락이 숭숭 들어가는 설계 허술함. 그리고 이 앞에 대시보드나 인테리어 부분 되게 투박하고 밋밋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설계해야지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음매가 많아지고 굴곡이 많아질수록 나중에 조립하다가 뻥날 확률이 많으니까 최소한 그런 일을 줄이도록 하자. 최소한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 이게 자기 한계다라고 알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었다. 그게 테슬라의 품질 문제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하는 이 기본기에 대한 품질, 이 부분만큼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토파일럿.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600여만 원 초과 추가 비용을 내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만 300만 원 조금 더 넘는 돈을 넘으면은 완전 자동 주행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옵션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액티베이트 되지 않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일단 저라면 선택해 놓을 겁니다. 왜냐면 이 차는 언제까지 탈 수 있을지 모르는 계속 OTA로 업데이트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정말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토파일럿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보다 차선을 잘 보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쓰는데 정말 엄청나게 효과가 있구나. 그거였어요. 저는 이 오토파일럿 하나만으로도 테슬라를 구입할 여지, 가능성,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고속도로에서도 써보고 시내에서도 써보고 그리고 와인딩에서도 써보고 그리고 길이 끊겨져 있는 공사장에서도 써봤어요. 아, 공사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포장을 새로 했어요. 양쪽에 차선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렇게 야광 테이프를 탁탁탁탁 그 반사지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이 반사지 붙어 있는 게 패턴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얘가 이건 차선인 것 같아 라고 인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오토스티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차선이 안 보여서. 지금 여기 차선이 없어서 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아, 지금 보면은 가운데 지금 야광이 박혀있는 가설 차선이 있잖아요. 중앙선. 이거를 속도가 붙었을 때는 중앙선, 이게 차선인 것처럼 인식을 간헐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가, 아, 이거는 패턴이다.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차선으로 인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참 보면은 레이더에 카메라가 뭐 8개, 그리고 초음파 센서가 12개. 이래서 센서 퓨전이라고 하죠. 그런 센서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 덩어리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까지 오토파일럿을 경험을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놀랍습니다. 이거만으로도 테슬라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밋밋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이 마무리 좀 아쉬운 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700마력에 1000뉴턴, 그러니까 거의 100kg의 토크를 갖고 제로백을 2.7초를 내고 그리고 기름값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오토파일럿까지 있는 차가 1억 8천만 원이다. 물론 E클래스보다 조금 큰 차고 S클래스 근처에는 가지도 못합니다. 많은 저라면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사고 싶어지게 만드는 필살기들이 너무 또렷합니다. 그 엄청난 가속감. 앞에 100m만 있으면 앞차를 추월할 수 있어요. 이건 모터사이클에서나 느껴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매끈하게 하다니.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 매끈하게 달리기 때문에 조용하거든요. 이 차를 타다가 다른 차를 딱 옮겨 타면 뭐를 타도 경운기 같아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그리고 항상 젊어지는 OTA.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쉐보레 이코넉스를 타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얘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손님들이 훅 하고 넘어올 수 있는 필살기를 좀 또렷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달라. 테슬라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문 내릴게요. 여기는 갈평역에서 서울 방향입니다. 이 강원도 쪽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이용자들한테는 성지와도 같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상하행선 모두 갈평휴게소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P100D 모델 같은 경우는 100kWh의 커다란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춘천 갔다가 놀다가 왔는데 와인딩에서 촬영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아직 40%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충전소 앞에서 촬영만 하고 갑니다. 자, 장거리를 뛰어도 괜찮고, 그리고 고속으로 달려도 괜찮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르고 누구보다도 안락하다.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신생하지만 이제는 자동차 만드는 것을 빠른 속도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직원들을 고용을 해고한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테슬라에게 더 오랜 시간을 줄 수 있을런지, 그것은 저희한테 달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모델3를 빨리 제대로 양산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확실히 확인한 것, 테슬라는 실력을 제대로 쌓아가고 있는 전기차 회사 이전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라팩터의 나윤성입니다. We can start with a blindfold. You know the love goes deep, baby. Tell me what you in for. I'm over the hill and under the brakes. Over the pain and under the faith. Over the past, I wash it away. Tell me if you looking to stay.